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중요한 뉴스 딱두 가지만 정리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BC는 말이죠, 자기네가 조작을 해놓고서도 조짜도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 MBC의 뭐 이런 조작 방송은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알 정도로 이 MBC가 그냥 그런 의혹이 가는 보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 이번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뭐 확정적으로, 아니 미국이라는 말 가로 하나 쓴 것만 해도 조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건 정말 이 한미 간의 이 동맹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 조작 방송을 했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C하고 민주당만 우기고 있어요. 조작 방송이 아니다라고. 이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재판 수사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이 국민 저이 전국도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 심리도 좀 줄어들 거 아니냐. 물론 미국에서는 이게 뭐 잘못된 거다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맹관계 굉장히 굳건하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미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정국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래도 MBC 3노조가 말이죠, 입장문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오늘 또 어젯밤에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MBC가 가지고 있는 첨단 장비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독이 불가한데 어떻게 그거를 해독했냐 이거예요. 그걸 제대로 써먹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MBC 3노조의 이 성명을 여러분께 인용해서 보도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늘이 이제 10월 3일 개천절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조국 사태 때부터 이 광화문 이 광장이 우리 우파 이 시민 단체들에게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내는 이 장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개천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말이죠, 우리 우파 단체들이 이런 MBC의 이 가짜 조작 방송을 규탄하는 그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와 관련된 성명문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집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선 뭐 제가 보니까요, 지방에서도 지금 다 대대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비상대책 종합상황본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국민 대연합 일동 이러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요, 단체가 뭐 굉장히 많아요. 이 제가 이 단체를 여러분께 좀 보도를 해드리면, 이 고대 교우 트루스 포럼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뒤침 고교 연합회, 그다음에 대구 우파 연합,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이 있고요. 대한민국 지키기 교도총연합이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다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자유민주 애국연합, 그 다음에 전군 예비역 구국연합, 그 다음에 전군 학사장교 구국동지회가 있고요. 정의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주권회복, 뭐 이 광화문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민연합, 그 다음에 태극단 신앙회가 있고, 한미동맹, 이러한 이 수십 개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단체 비상대책 종합본부에서 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애국전사들이여 모두 모여 항거하자, 이러한 이 플래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새한국, 자유민주 총연맹, 구국포럼, 그다음에 정의실천연대, 4.15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여기에서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서울로 상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잠시 후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7시경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이 공고문에 보면요, 서울로 오게 돼 있고, 그 집회 안내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문재인 후보로 진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 우파 시민 여러분들을 하기 위한 대구 지역 시민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7년에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온 대구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그 다음에 새한국 국토본부 등 보수 우파 단체를 이끌어온 이동수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 광화문 종강역에서 집회를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집결 장소까지 현대백화점 동아 쇼핑 여기에서는 8시 분, 그리고 성소 홈플러스는 8시 30분에 모이자, 이런 이 공고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대책, 시민단체 비상대책 연합 종합상황본부에서 내놓은 입장을 성명을 쭉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우선요, 지금 이제 MBC의 이런 가짜 조작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의 세월호 사건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거 다 보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이번에 이 MBC 이러한 이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 패턴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전공법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러한 취지의 성명문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말이요. 몰아가서 궁지로 몰았다. 드디어 JTBC와 짜고 최순실 사건을 기획해서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끝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끝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모든 사태는 저희 불찰이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는데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사과하면 끝날 줄 알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이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었다. 그들은 그것 봐라. 이런 대통령을 그대로 둘수 있나? 라며 탄핵으로 몰고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나토, 그 다음에 뉴욕 캐나다를 순방하는 동안 이들의 작태를 보면 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질렀던 왜곡, 날조, 음해, 선동의 그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JTBC, MBC의 조작과 선동에서 지금은 MBC가 앞장서고 있는 게 다를 뿐 내용은 똑같다. 윤 대통령이 공적이 아닌 사사로운 자리에서, 공적이 아닌 사사로운 자리에서 말을 편하게 한다는 것을 다들 안다. 좌파론들은 그런 사적 대화를 집요하게 켜내려 하고 있다. 법조 출신 인사들의 대화를 보면 다소 거칠고 때로는 세속적 표현도 나오곤 한다. 검사 시절 수사 과정에서 흉폭하고 교활한 죄인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언어 습관이 배어 있을 수 있다. 좌파 방송들은 그것을 노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설량이 많아서 조리가 있고 사용하는 어휘도 품격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다가 누구나 다 쓰는 일상어를 한마디 던지면 좌파들은 그걸 붙잡고 침소봉대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걸 조심해야 한다. 이번 뉴욕의 경우는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그것도 미국 대통령을 욕한 것처럼 날조했다. 여기자가 리포트했지만은 총괄 조작은 옛날부터 좌파 정권과 밀접한 보도 부분, 영상 부분 두 국장급이 직접 촬영 날조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미리 알려서 먼저 터뜨리면 그것을 MBC가 받아쓴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다. 보도 후 민주당은 총공세를 벼고 다른 방송과 신문들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MBC 특종이라고 하니 그대로 뺏기고 퍼다 날랐다. 민주당 MBC 유착 조작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는데도 조작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적반하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박진 장관의 해임안을 단독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전에 보았던 패턴 그대로 아니냐? 목적은 사과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신폭을 좁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식물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박지원이 한 말이 있다. 형님, 우리 쪽에서 사립당도 40명 준비됐습니다. 였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아니다, 앞장섰다. 김무성, 권성동, 그리고 유승민이다. 희한한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동조해서 옛 정치권 유령들이 잇따라 대거 등장하고 아니나 다를까 유승민이 미친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것이다. 예측했던 대로 음모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준석이의 망나니 패륜도 결국은 유승민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 붕괴를 노린 원대한 음모 반역이었구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든 만에 하나라도 사과란 말을 끄집어낸다면 그건 결국 험난한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부정한 어깨를 꼿꼿하게 펴고 좀더 당당하게 걸으면서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전공법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걷다가 한 발자국이라도 멈칫하면 밀면 넘어져 버린다. 대통령 주변은 그런 대통령을 온몸으로 받쳐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상당 부분이요. 상당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집회 시위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회를 갖게 되는 우리 이 대구 시민을 비롯한 그리고 이 우리 우파
시민단체 비상대책 종합상황본부 이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런 이 애국심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MBC 제3노조. 그래도 MBC 제3노조가 있어갖고요. 이런 성명문을 보내주는 바람에 우리가 MBC 내부의 시스템도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막이 조작되는 그 경위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법적 책임을 많이 지게 됐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BC 노조의 이런 성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말입니다. 이번 성명문의 내용은요. MBC가 고성능 뉴스 자막 생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식별 불가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막 조작 방송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요. 뭐지, 여러분들 뭐 MBC 해체하자 이런 뭐 사인 보내는 운동도 지금요. 이 카톡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죠. No MBC, 보이콧 선동 방송. MBC 채널은 안 봅니다. MBC 프로도 안 봅니다. MBC 광고도 안 삽니다. 광우병 그 채널, MBC. 이런, 이제, 이, 어, 문기를, 어, 이런, 이,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MBC 뉴스 자막 생성 시스템도 식별 불가 판정. 이런 제안의 성명문을 어젯밤에 내놨어요. 자, 그래서 저도 어제 뭐, 너무나 피곤해갖고 이걸 보도 못하고 지금 이제 해드리는데요. 이 성명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해 보니까 식별 불가라고 판정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기계적 해석 분석 이것도 전부 무시하고 자기네 정치적인 이 쟁점화 전략에 따라서 조작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성명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 40여 분짜리 긴 방송을 편성했어요. 이 배명규 숭실대 이 소리 전문 교수하고 그다음에 국립 국어 원장인 이상규 박사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서울대 교수 출신인 성원용 교수님의 이 해석 똑같습니다. 이 기계적인 자 그래서 식별 불가예요. 자 그것이 이제 MBC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서도 식별 불가 이렇게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적 책임은 MBC가 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MBC는 지난 2018년도 뉴스 영상 서버 시스템인 마이다스를 구축하면서 서버에 등재된 뉴스용 촬영 영상의 음성을 자동으로 문자로 생성해주는 자막 생성 기능을 도입하여 기자들의 기사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이를 SD, 즉 STT, 즉 사운드 투 텍스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마이다스 시스템은 지난 9월 20일 뉴욕 글로벌 재정 펀드 행사를 촬영한 58분 송출분에 이 기능을 작동시켰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녹화되었던 00시 20분 27초에서 00시 20분 32초까지 약 5초간의 음성에 대해서 STD 기능을 작동시켰더니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글로벌 재정 펀드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 담긴 동영상 부분에는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77%에서 98%의 정확도로 자막이 정확하게 생성되어 서비스되었다. 이 STD 기능의 정확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당시 이 동영상을 촬영했던 카메라 기자가 동영상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발언했던 저 매트릭스 조명이 어떤 여자치마를 다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00시 20분 56초에서 00시 21분 01초라는 음성은 73%의 정확도로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들어봤더니 저 매트리스 조명이 어떤 여자치마를 다 찢어버릴 뻔했어. 뻔했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 기계는. 그래서 MBC가 구축한 이 자막, 자동 생성 프로그램조차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녹음에 대해서 인간의 어로로서는 유의미한 음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규, 이 국어원장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비판하면서 MBC의 자막 처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이상규 전 원장은 음성 인식은 기계적 인식, 사람의 청취 인식,
네이버 클로바 노트와 같은 기계가 자동 인식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면서 노이즈가 많은 음성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상규 원장은 소리가 아주 분명하지 않았을 텐데 자막을 달아서 인식을 수월하게 하는데 제가 MBC에서 초대 우리말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시 자막 처리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밝히고 이 XX기라는 이 단어는 경음 쌍기역이 들어가서 청취 음성의 변별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성 파형 분석에서도 식별력이 매우 높다. 서울대학교 성원용 교수는 음성 파형 분석 권위자로 그 낱말이 들어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고, 본인, 즉, 이상규 원장은 방언 청취 전문가로 트랜스크라이브로 음성 파형을 확대해서 구간 반복으로 청취해 봐도 성원용 교수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과학적으로 분별성이 없는 음성을 자막 보도에 의해서 오염된 선입견을 따라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 어젯밤에 말이죠. MBC 노조, 제3노조에서 이거를 보도를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건들 보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자, 이 MBC 자막 조작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여러분께 보도했던 대로요. 숭실대학에서는요. 슈퍼컴퓨터까지 동원했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즉이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분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또 하여튼 뭐이 다양한 형태의 이 기기를 통해서 첨단 기기를 통해서까지도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해독 불가라고 하는 그런 이 기계적 분석이 나왔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바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하고 똑같이 MBC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첨단 기기에서도 말이죠. 해독 불가라는 이 해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측에서 아직까지도 말이죠. 이게 9월 22일 날 일어났던 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10월 3일이니까요. 불과 이제 무려 열흘이나 지났어요.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지금 사과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에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우선 고발인 조사를 빨리 실시하라.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MBC의 조작 방송을 가지고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그야말로 이건 뭐 해외 기네스감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이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을 갖다가 대통령이 공적인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소지가 있다. 이거는 100번 만번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혼잣말로 지나가면서 혼자의 자기가 느꼈던 이 감정을 혼잣말로 중얼거린 이 내용을 갖다가 아주 친절하게 가로까지 미국 쳐주고 말이죠. 그리고 MBC 방송에 입각한 보도를 한 외신 AF 보도통신 자료를 첨부해서 백악관으로 이메일까지 보내가지고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이 기자의 심성. 아, 이거 아주 못됐죠. 이거 반드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이 이런 나쁜 조작의 악습이 끊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MBC의 성명문, 그리고 또이 MBC 이 사태를 계기로 한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이 흔들기, 여기에 대한 반발 시위, 이런 동향을 집중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한 대로 모아야 될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고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